스토리가 충격적이더라고요. 푸른 바다로 풍덩 다이빙하는 느낌을 표현한 향수입니다. SS 시즌에도 고급스럽게 유지를 하고 싶다. 바로 이렇게 얼굴이 찌푸려지고 진실의 미간이 발동됐던 향입니다. 유리 꽃잎 같은 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지입니다. 오늘은 봄,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향수들 다섯 가지를 추천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게끔 겹치지 않게 여러 가지 장르의 향으로 준비해 봤어요. 사실 이 영상이 니치 향수 편집샵이 리퀴드 퍼퓸바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된 콘텐츠긴 하지만 이게 막 브랜드에서 요 향수들 소개해 주세요 라고 정해준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고르고 픽한 향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지인에게 추천한 향수도 있고 내가 쓰려고 구입하기도 했던 향수도 있고 매장 가서 시향해보면서 진짜 찐으로 아 이거 좋다 이렇게 말이 나왔던 향수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소개하는 향수들은 리퀴드 퍼퓸바라는 니치 향수 편집샵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리퀴드 퍼퓸바는 프랑스 마레 지구에서 시작된 바 컨셉의 편집샵입니다. 마치 바텐더가 손님에게 다양한 향의 리퀴드를 권해주듯이 리퀴드 퍼퓸바도 바라는 창구를 통해서 향수를 큐레이션 해줘요. 근데 여기에서 전개하는 향수들은 뭐 기존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제품들 말고요. 되게 독창적이고 고품질을 갖춘 제품들만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향수들 역시도 막 길 가다가 흔하게 마주치는 향수들 전혀 아니고요. 그 향수만의 분명한 개성과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좋은 원료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향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스토라스쿠간의 덤서커. 이 스토라스쿠간은 제가 얼마 전에 파리에 갔을 때 이렇게 힙한 향수 편집샵이 있길래 구경하다가 눈에 띄었던 브랜드거든요. 바틀도 특이하고 향도 다 흔하지 않고 좋아가지고 아 이런 신선한 브랜드도 있구나 하면서 눈도장을 찍었었는데 진짜 최근에 한국 리퀴드 퍼퓸바에 입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고 향을 다 맡아봤는데 저는 이 썸서커가 제일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약간 섬유유연제처럼 뽀송달콤하면서도 너무 뻔하지 않은 개성이 있는 향을 원했는데 이게 딱 그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향뿐만 아니라 그 향수의 컨셉이 창의적이거나 독특하면은 더 급격히 그 향수에 대한 호감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게 향수 스토리가 충격적이더라고요. 이 향수는 유바나스와라는 고대 왕의 전설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 왕은 돈도 많고 막 부인도 몇 명씩 있고 모든 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한 가지 못 가진 게 아이였어요. 그렇게 자식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 나라의 현인이랑 이제 같이 왕자가 태어나길 기원하는 의식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물건들을 이렇게 가져다 놓고 왕이랑 몇 날 며칠을 의식을 치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왕이 너무 지치고 갈증이 나가지고 눈앞에 있는 물을 그냥 무심코 마신 거예요. 근데 세상에나 그 물은 여왕이 마셔야 했던 마법의 물약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왕이 한 병 다 마셔버려가지고 놀랍게도 왕이 임신을 합니다. 근데 남자는 신체 구조상 아기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신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신이 너의 허벅지에 구멍을 내서 네가 아기를 낳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 젖을 먹일 순 없으니까 신이 자기 손가락을 잘라서 그 손가락에서 나오는 생명의 꿀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벅지에서 태어난 아기가 신의 손가락을 빨면서 이제 태어났고 그 아기가 커서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되었다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아기들이 이렇게 손가락을 빠는 거다 이런 너무 재밌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향수입니다. 그래서 향수 이름도 덤서커고 바틀에도 이렇게 손가락 지문이 있는 거죠. 그리고 향도 진짜 신기하게 그 신화의 요소를 다 녹여낸 느낌이에요. 일단 달콤한 꿀향이 나고요. 파우더리한 바이올렛 향이 나는데 이 꽃향기가 약간 베이비 파우더 향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평소에는 베이비 파우더 향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베이비 파우더 향이 나는 거를 추천한 적이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요. 왜냐면은 저는 베이비 파우더 향이 너무 강하게 나면은 숨이 이렇게 막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막 아기가 연상될 만큼 완전 귀여운 이미지를 제가 추구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 덤서커는 향이 정말 딱 뽀송하고 퓨어하다 요 정도의 파우더리함이라서 저 같은 취향인 사람에게도 좋을 것 같고요. 뿌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은 체리향도 나요. 새빨간고 작은 체리를 하나 톡 얹은 모습이 생각날 무렵에 달콤 씁쓸한 아몬드 향도 살짝 느껴집니다. 근데 또 잔향에서는 우디향 캔들을 켜놓은 것 같은 포근한 나무향이 은은하게 남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처음에 딱 맡았을 때는 이거 되게 달콤 포근한 섬유유연제 향 같다 요 정도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와 이거 진짜 독특한 향이다. 결코 섬유유연제 향으로 단정지을 수 없는 향이다. 이거 정말 평범치 않구만. 이렇게 느꼈던 향수입니다. 그래서 정말 묘사하기가 쉽지 않은 향인데 그래도 한 문장으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은 우디한 캔들을 켜놓은 방에서 뽀송한 옷 입고 달콤한 꿀체리를 한입 살짝 베어 물었을 때 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골드필드 앤 뱅거스의 퍼시픽 라모스. 이 퍼시픽 락모스는 이 푸른 수색과 너무 잘 어울리는 시원한 향이에요. 이 골드필드 앤 뱅크스라는 브랜드가 광활한 호주 대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향을 선보이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이 퍼시픽 락모스도 여름날의 호주의 푸른 바다로 풍덩 다이빙하는 느낌을 표현한 향수입니다. 상큼한 시트러스 향으로 시작을 해서 바위와 풀들이 많은 바다에서 날 법한 향으로 이어져요. 살짝 솔티한 아쿠아향이 확 퍼지는데 아로마틱한 세이지 향이랑 산뜻한 레몬 향 그리고 시더우드 향이 섞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여름 바다가 주는 청량한 바이브에다가 시트러스 허브, 우디 향이 적절하게 섞인 무드를 좋아하는데 이게 딱 그런 스타일이라서 뿌릴 때마다 기분 전환을 해주는 향수예요. 저 같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분들에게도 충분히 잘 어울릴 완전 중성적인 향이고요. 리퀴드 퍼퓸바 갔을 때 직원분이 말씀하시기를 요거는 고객들한테 추천해줄 때마다 다 좋아했다고. 싫다고 얼굴 찌푸린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제 지인에게 이 향수를 추천을 해줬는데 작년에 바닷가에서 서핑을 배울 때 서핑 선생님이 저한테 향수 추천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거를 추천해줬어요. 왜냐면은 이 향수가 뭔가 그 바닷가에서의 자유로운 삶, 에너제틱하고 젊은 느낌 이런 게 있기도 하고 그 선생님이 평소에 향수를 안 써가지고 너무 진한 향은 거부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부담 없고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향이에요. 그래서 더운 날씨에도 잘 어울릴 쿨한 향이라던가 일상 속에서 좀 기분 좋은 쾌청함을 느끼고 싶은 분이라면은 이 퍼시픽 락모스 정말 추천합니다. 다음은 프라팡 1270. 사실 이 프라팡은 원래 아주 유서 깊은 프랑스 꼬냑 브랜드입니다. 무려 1270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메종 프라팡만의 장인정신과 노하우를 가지고 대를 이어오고 있는데 꼬냑도 향이 되게 중요한 분야잖아요. 그래서 리퀴드 파리의 오너 다비드 프로사드의 디렉션 아래 협업을 해서 이렇게 퍼퓸 프라팡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 1270은 프라팡의 탄생 연도를 이름으로 새긴 제품인 만큼 이 하우스에서 가장 아이코닉한 향수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 향수를 봤을 때는 솔직히 조금 독한 향일 줄 알았어요. 프라팡이 꼬냑 브랜드이기도 하고 뭐 바틀이나 수색도 왠지 도수 높은 위스키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약간 겁먹고 뿌려봤는데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향이 아니더라고요. 딱 뿌리자마자 파인애플 향이 확 나거든요. 호텔에 있는 바에서 파인애플로 만든 칵테일을 마시고 있는 기분이 들 정도로 굉장히 프루티한 오프닝인데요. 유치하고 단순한 과일 향이 아니라 어른스러운 파인애플 향과 오렌지와 플럼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과일 향 그리고 스파이시 향이 어우러집니다. 근데 뿌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향이 많이 변해요. 달콤 씁쓸한 카카오 향이랑 고소한 헤이즐넛, 원두, 그리고 약간의 플로럴 향이 슬쩍 올라옵니다. 그리고 잔향에서는 달달한 꿀과 바닐라, 그리고 우디 향이 남고요. 이렇게 아주 다양한 향조들이 포함된 향수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복잡하지 않고 조화로워요. 한 문장으로 이 향을 표현하자면 우드로 인테리어된 호텔 바에서 파인애플과 꼬냑이 들어간 칵테일을 마시면서 말린 과일이랑 견과류를 안주로 곁들이고 있는 느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분위기가 어둡지 않고 밝은 느낌. 나랑 친한 사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수 있죠. 보통 이렇게 술에서 영감받은 향수들은 SS 시즌에 사용하기 조금 무거운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1270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서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확실히 어른스럽고 고급지고 세련된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SS 시즌에도 어느 정도 내 이미지는 좀 고급스럽게 유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매우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베로니크 가바이의 베르데지르. 이 베르데지르는 제가 예전에 리퀴드 퍼퓸바에 손님으로 가서 이것저것 시향을 하다가 우연히 딱 맡아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얼굴이 찌푸려지고 진실의 미간이 발동됐던 향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베로니카 가바이에서 베르데지르만 품절이어서 못 샀었던.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아쉬워하니까 직원분이 아 이게 진짜 인기가 많다. 딱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깨끗하고 내추럴한 향이라서 지금 못 구한다. 이런 말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향을 맡아보면은 여러분도 동의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민트가 메인인 향인데요. 막 치약 냄새처럼 매운 민트 향이 아닙니다. 되게 부드럽게 잘 정제된 민트 향이
여러 가지 풀, 허브, 우디 향들과 함께 느껴져서요. 막 대놓고 민트 향만 직관적으로 난다기보다는 개운한 그리너리한 향이다. 이렇게 느껴질 향입니다. 저는 이게 되게 청결하고 깔끔한 향으로 느껴져서요. 이거를 뿌릴 때마다 마치 리조트로 휴가를 가가지고 깨끗하고 개운하게 샤워하고 초록빛 정원에 누워서 논알콜 모히또를 딱 마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른 모히또스러운 향이랑 다른 거는 모히또나 민트 특유의 알싸함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에어리하고 휴식 같은 바이브를 만들어주는 편안한 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레짐 데 플레르의 글라스 블룸. 이게 글라스 블룸이잖아요. 이 이름처럼 이 향은 유리 꽃잎 같은 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리처럼 깨끗하고 투명하고 굉장히 조심히 다뤄야 할 것 같은 꽃다발이 있다면은 딱 이런 향일 것 같아요. 뿌리자마자 장미, 작약 이런 꽃향기가 은은하게 나는데요. 거기에 포도향도 살짝 섞였어요. 근데 그 포도향이 막 폴락꽃처럼 인공적인 단향 아니고요. 왠지 막 비싼 화이트 와인 만들 때 사용하는 좋은 품종의 새큼한 포도? 그런 게 떠오르는 향입니다. 그리고 샌달우드와 암브레트 머스크 향 덕분에 뽀얗고 퐁신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비누향 같다고 느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텁텁한 비누향 아니고요. 투명한 거품이 생겨나는 맑은 꽃비누 향입니다. 그만큼 거의 호불호 갈리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너무 예쁜 향이에요. 사계절에는 언제든 TPO 상관없이 다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향이 워낙 고운 느낌이라서 데이트룩에 뿌리고 싶은 느낌? 그리고 향이 가볍고 은은한 데 비해서 지속력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일 뿌리는 데일리 향수로 정말 제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봄,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리퀴드 퍼퓸바의 향수들을 추천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한 향수들이 대체로 무겁지 않은 향들인데도 지속력이나 확산력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가는 향은 덤서커라고 느껴서 지속력 중요시 여긴다면 덤서커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완전 여름에도 사용하기 좋은 시원한 향을 원하신다면 퍼시픽 락모스와 베르데지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글라스 블룸은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이 사용할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라스 블룸 말고는 다 남녀 모두 잘 어울려 중성적인 향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한 향수들은 지금 롯데온에서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어요. 롯데온 단독으로 15% 즉시 할인해드리고 이렇게 너무 예쁜 실버 하트백도 증정을 해드려요. 게다가 전 구매 고객에게 샘플 파우치도 드리고 15만원 이상 구매하면 향수 공병, 30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코튼 파우치 증정 등등 정말 풍성 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 확인하셔서 합리적인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